당근마켓 또또 레전드 갱신 에어팟 중고를 비대면 거래로 팔았다 그래. 기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환불을 요구함과 동시에 본인이 필요할 때못 썼으니 4만 원더 얹어서 환불을 요구했다고. 아니 기스 있어갖고 환불 요구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필요할 때 쓰질 못했다고 4만 원을 더 얹어서 달라는 거는 무슨 개 도둑놈 심보야? 환불하려면 물건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오면은 경찰 부르겠다 그랬. 아니 와. 창조경제 1세. 와, 진짜 복잡하게 산다. 피곤하게 산다, 이 새끼. 와. 여러분들도 뭐 중고거래 직접 만나갖고 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찍어놓으세요. 예, 찍어놔야 돼. 나도 예전에 쓰던 방송장비 하나 팔라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누가 사간다 그랬었는데 다음날에 작동이 안 된다고 환불해달래. 아, 그럼 또 AS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 왜냐면 주기 전에 내가 분명히 돌렸었거든요. 되는지 확인을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보냈는데. 근데 그걸 내 영상으로 안 찍었었거든요. 아, 그냥 가지시라고. 예, 돈도 돌려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존나 짜증 나더라고. 이번에 로잉머신 같은 경우는 팔때 랄프가 인증했어요. 잘 되는 거 보여주고. 연락 안 와야. 예. 잘판 거지 뭐. 그냥 좀 복잡하고 그런 거 싫으니까 아 그냥 가져라 그러고 말았죠. 뭐 실제로 작동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짜증 나더라고. 다음 차단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예. 그 러시아랑 전쟁이 있어가지고 가격 오를 것 같은 식품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 명란은 좀 아쉽네요. 명란이 러시아에서 많이 이제 수출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수입이 된다 그래요. 명란 참 좋은데 대게도 못 드신다 그래요. 예 평소에 뭐잘안 먹어서 나는 명태, 황태, 동태, 기타 등등. 태로 끝나는 애들. 예. 대게가 러시아산 대게가 명란님 100%라고. 오셨지?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네요. 대게, 명태, 대구, 명란. 와, 세상에. 가격 존나 최근 우리가 오르겠다. 도시락 수출 안 해주면 리을이응 폭등남. 다음 심석희 선수가 저 선수촌에 이제 복귀했다 그래요. 근데 복귀하기 전에 엄청 고민했었대요. 도착해가지고 주차장에서 아 가지 말까? 나 어떡하지? 아나못갈것 같아. 아나 미치겠다. 나 그냥 포기할까? 이러면서 고민하는 모습들도 좀 담겼다 그러는데 아. 사람들 다 좋게 보진 않더라고요. 예. 반대 시위 속에서 진천 선수촌에 도착을 하고 이 모습에 쪼그려 앉아서 이제 입촌 포기를 고민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입촌했다고. 이제 인터뷰도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말을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김아랑 선수랑 최민정 선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대표팀 합류를 결정하게 되었고 비로소 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희생해서라도 팀원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민정 소속사 공문이었어요. 그래서 최민정 선수 훈련 시간 외에 심석희랑 접촉을 막아달라. 그냥 훈련만 딱 하고 할 것만 하고 좀 엮이지 말자 이런 얘기죠. 불편한 동거 시작. 선수촌 분위기가 좆됐다고.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화.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이 실사화가 되면은 다 좆같더라고요. 예. 기생수는 그나마 좀 볼만했던 것 같은데 이제 CG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질감이 크죠. 애니메이션에서나 봤던 그런 내용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좀 있으면은 원피스도 실사화 된다 그러는데 와 씨. 넷플릭스가 만드는 원피스 실사화라고 합니다. 예. 제작비가 이제 천억 원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책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로 투입한다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총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되는 원피스 시즌1은 루피가 현재까지 많은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실사화로 제작되었지만 흥행에 성공한 케이스는 아주 적은데요. 헐리우드와 손을 잡고 만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건 왓썸맨이요. 잘 나올까? 걱정이 좀 되네. 그리고 이제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그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건 이미 나왔죠? 예. 네. 그러게 이제 실사화 잘 된 거는 마블이지. 그죠? 이제 고플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별로. 보도블럭을 지시하고 공무원 좌천됐다 민원이 존나 올라왔다고. 왜? 아 약간 눈이 아프네. 그러네 눈 아프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오, 눈 아프다. 다음. 화장. 아, 또 이런 걸. 얼마나 이뻐지나 보자. 필터랑 화장의 조합이지? 다음 오뎅 먹방. 이거 예전에 그거 아니야? 그 저 제니 준호 맞죠? 예. 남학생들은 장난치는 거지. 믿기지 않겠지만 여고생이에요, 여러분들. 예. 지금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홀리 쉣. 그지 예전에 영화 몽정기 감성이네. 제니준은 맞잖아. 교복 입고 저건 아니지 않나. 감독 아청법 위반으로 감옥 갈 듯. 민심 개꿀잼이겠네. 그니까
요즘 같으면 좆되는 거지. 딱 시기 바뀔 때 전에 나왔던 작품 중에서 조금 약간 논란이 있을 법했던 거는 은교였던 것 같아. 은교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싹 뭐 남녀 갈라치기 졸라 올라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딱 그때까지였던 것 같아, 은교. 지금은 절대 못 나오죠, 저런 작품들은. 근데 유치하고 재밌대가리도 없긴 해요. 예. 골 때렸던 CF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었어요? 예, 선생님 저희가 좀 모았어요. 선생님 저희가 좀 모았어요. 저희가 조금씩 짰어요. 우유 광고인데? 아, 부산 우유. 남궁민 씨 나오는 거. 존나 골 때리지.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아, 뭐였더라? 생생우동이었나? 이건 아니다. 임신이 되어야 하는 건데 반 전체가 단체 임신한 거야? 생생우동 아니었나 봐. 모르겠어. 라우동이야? 이거 맞네. 아, 이건 심하긴 했어. 무슨 정신으로 만든 거야? 링크 드렸어요. 사주 참치도 있어요. 사주 참치도 있어? 네. 이거는 여러분들 못 나왔대요. TV에 그러니까 나왔었다가 바로 정지당했었나? 이거는 TV에 방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먹고 합시다. 그 사연이 있어요. 여자가 춤출 때 조개즙이 들어있어. 조개즙이 들어있어? 조개즙이요. 조개즙? 네. 조개즙이 들어있어? 남자가 춤출 때 고추가 들어있어. 고추가 들어있어? 예.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선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CF가 아닌가. 거의 고추고지물이네. 다음. 베놈에 감염된 유치원생. 스파이더맨 춘 춤 아니야? 토비 맥가이어 췄던 춤?
잘 추네. 어, 잘 춘다. 다음. 이제 아파트 살면은 배달료를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 지역이야 여기? 아파트 배달할 증 1,000원이 더 붙네요. 주상복합이나 특정 빌딩 트림아제는 1,000원, 스타시티 1,000원, 한림타워 1,000원 이렇게 해서. 사장님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라 그래요. 손님들 싫어하는 거 알고 손님 떨어지는 것도 아는데 이 배달대행 하는 그쪽이 갑이라고 하더라고 요즘은. 예. 자체 배달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손해라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질 않는데요. 가게에 소속돼 있는 식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왜냐면 배달기사분들도 다 서로 알고 마주하고 할 텐데 대행으로 뛰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되거든요. 자영업자들만 그냥 피똥 싸는 거야. 나 경기도에서 라면집 하는데 진짜 정말 우울하다. 매출이 개작살나더니 코로나 터지면서 망한 거 배달도 하고 휴일 없이 진행하면서 매출 올렸더니 재료값은 40% 이상씩 오르고 배달비도 올라서 다 매출 잡혀서 세금만 낸다. 요즘 가게 인원 줄이고 기존에 하던 다른 일로 투잡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 매출 올라서 지원금도 계속 못 받고 있고 그냥 아쉽고 너무 힘들어서 끄적여본다. 빚만 늘어간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침마다 헛구역질한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배달비, 정령 이게 맞는 걸까? 음식 금액 2만 400원, 배달 금액 5천원, 할증 금액 1,000원. 저희 가게에서 550m 나오는데 네이버 지도상 300m가 조금 넘게 거리가 찍혀있다. 근데 왜 이 금액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 직접 제가 배달을 가려고 했는데 제 귀차니즘으로 아직 카드 단말기 변경 요청을 안 해서 후불카드라 대행 보냅니다. 우리 동네 고층 아파트 없는데 여기는 20층 이상 아파트는 그냥 할증 다 때리기로 했나봐요. 이게 무슨 일이고. 요즘 한국 배달비면 미국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다. 미국에 교촌치킨 있네. 21.5불 하던 치킨 한 마리가 어휴, 배달비랑 드라이버 혜택 뭐 세금 및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이야, 이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봐 이건. 근데 우리도 사실 아우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우리가 또 적응돼서 그렇게 시키고 그러는데. 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스쿠터 한 대 사시죠 여러분들. 예, 직접 예 셀프 배달을 하면 돼요. 예, 저는 박스가 달려 있으니까 예 한 번씩 저도 하죠. 근데 피자 같은 거는 못 가고 가고요. 예, 저는 이제 뭐 치킨이나 국밥 종류는 이제 담을 수 있죠 이런 데다. 근데 그러려고 산 박스는 아니고요. 예. 사람들 태우는 택시보다 배달이 더 비싼 게 레전드다.
포장하면 해결된대. 포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고등학생 커플을 보고 심란해진 엄마. 이 새끼는 뭔데 맨날 할 말이 많냐? 실적도 안 되는 새끼가.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등학생이 있는 커플방. 그 사귄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이제 저 고등학생 애들이 좀 이렇게 할 곳이 없으니까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애들 노래방 이제 낮 시간대에 노래방 손님 받으면 이제 한 뭐 5,000원씩 6,000원씩 하잖아. 한 시간에 서비스도 존나 많이 넣어주고. 전에 저도 그 노래방에서 이제 우리 엄마 노래방 했던 당시에 이제 노래방을 제가 낮 시간대 제가 카운터를 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항상 꼭 그 저 남학생 여학생이랑 둘이 같이 손잡고 오고 둘이서만 오는 애들은 제가 일부러 카운터에서 보이는 곳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이 와갖고 얘기를 해요. 아 저 형 저 안쪽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원래 우리는 오는 순서대로야. 왜 그래? 일부러 그래. 왜냐면 예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거든. 예. 아니 직관은 아니고 여러분들. 예. 애들이 둘이 얼굴 벌개져갖고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청소해야 되는데 귀찮아갖고 이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한 10분 뒤인가 들어갔었거든요. 어우 뭐 좀 콤콤한 뭐 이상 뭐 요상 야릇한 냄새 나면서 예 노래는 그냥 저 이거저 그냥 막 경음악 흘러나오게 하고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 몰랐지. 더럽더라고. 예. 익숙한 냄새가 싹 나면서 아 넘어갑시다. 짱구 결말. 아이 뭐야. 아유 아 이렇게 자꾸 이상한 지뢰를 심어놔 이 새끼들아. 아이 짱구 하면 내가 클릭하고 들어가는데 무슨 원장 선생님이 무슨 짱구 엄마. 아휴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야 함. 택시는 넘버원업인가? 주고 사서 영업하는데 배달라이더는 무슨 권리로 기본 요금 택시비보다 많이 받냐? 불만 있으면은 그냥 포장하세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용을 안 하면 되는데 워낙 이용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대. 배달을 할 때 그 옆집이랑 좀 친하면은 미선이 엄마 전화해가지고 미선이 엄마 그래가지고 왜 우리 치킨 시켜 먹을 건데 자기네들도 치킨 안 먹나? 우리도 마침 출출할 참이었는데 같이 시키자고 이렇게 갖고 하면 이제 둘이 똔똔으로 가는 것도 있고 예.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그건 좀 왜? 좋지. 같이 시켜 먹으면은 배달료가 줄잖아. 뉴스에 나옴 진짜야. 그런 그 기사가 있더라고. 넘어갑시다. 아 옛날에 그 저 지구탐험대라는 그 옛날 예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99년 당시 이영애 씨래요. 진짜 많이 안 변했다. 그때 며칠 동안 못 있었었던 이영애 미모라고 합니다. 와.
나는 이영애 씨 하면은 그거 기억나. 그 삼각김밥.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삼각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보여, 딱 봐도. 근데 이제 약간 연출이겠지. 저는 삼각김밥 자주 먹어요 이러는데 삼각김밥 뜯을 줄 몰라. 원래 이렇게 삼각김밥 이렇게 있으면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쫙 빼잖아. 근데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 그게 귀엽더라. 나는 연출인 게 좀 약간 비호감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거 귀엽더라고. 이 형의 삼각김밥. 손에 들려있는 건 삼각김밥이다. 혼자 끼니를 때울 때면 늘 차 안에서 이렇게 해결한다고 했다. 부끄럽네. 시간은 없고. 이게 존나 불편하잖아 이렇게 먹으면. 어. 김밥 사 먹거나 만두 혼자서. 아, 귀여워, 귀여워. 예.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좀, 연출, 뭐, 진짜 좀 그렇다. 아니, 뭐, 먹을 줄 모르고 처음 먹어보는 거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여러분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다가, 저, 1억이나 기부했다고 합니다. 예. 선하신 분이에요, 진짜. 다음. 아니 근데 저 누나 요즘 근황 봤어?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아직도 이뻐 시발.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 다음 볼게요. 남자들의 여우진 모음. 이것도 뭐 여초에서 여초빨 자료 아니야? 남자들의 여우진 봅시다. 가방이 무거우니까 자기가 들어준다고 하고 가져갈 때.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별것도 아닌데 말 끝마다 하이파이브 할 때. 인정? 인정? 뭐 이러면서. 아, 아이고, 또 천 개를 또 이렇게. 우리 WB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천 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방 무거우니까 자기가 막 들어준다고 가져갈 때랑 별것도 아닌데 말끝마다 하이파이브 할 때 이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괜히 텐션 같이 올려보려고 하이파이브하고 약간 살짝의 어떤 그런 터치들. 예, 그런 거. 차가 안 오는데 괜히 길 바깥쪽으로 자리 바꾸면서 어깨 터치할 때. 아!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100개 리액션이 1000개보다 못하냐 이런 말씀 하실 텐데요, 1000개는 정말 진심 감사가 묻어나오는 그런 리액션이죠.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WB님 같은 경우는 제 방송 정말 자주 오면서도 항상 1000개씩 이렇게 쏘면서 저한테 이렇게 그 나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 고마운 분이죠. 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WB님. 네. 자, 계속 볼게요. 100개부터 그 이상은 소리만 더 커. 닥쳐. 100개는 진심으로 안 감사하다. 아이, 100개? 아이, 새끼가 진짜. 시끄러! 자, 차가. 거짓 감사였군요. 아이, 좀. 그만해! 차가 안 오는데 괜히 길 바깥쪽으로 자리 바꾸면서 어깨 터치할 때. 10개는? 이게 이제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코트 어디 갔노? 아, 만 개 이상인가?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좀 콘텐츠에 좀 집중해 주세요. 그만하세요. 아, 왜들 이러시나 오늘?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남자 이게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이 내가 좀 멋있었다. 아, 나 좀 남자다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로망이 바로 그거예요. 무심한 척. 예. 무심한 척, 무덤덤한 척 하는 거. 예. 그러면서 한 번씩 그냥 말없이 그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어, 좀 여우짓이다. 아, 이 새끼들은 진짜. 예. 그리고 핸드크림. 아, 우리 마마보카 형님 천개를 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마보카님 오셨을 때 제가 또 방송하고 나서 가장 복귀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날이었죠. 마마보카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새로운 큰손 형님이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 보지 마요. 예, 알겠어요. 안 볼게요. 그냥 예,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말라면 안 봐야지. 네, 내가 너무 휘둘리는 것 같으니까 끝까지 할게요. 지루하셔도 보세요. 예, 너무 지루하시면은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고요. 예, 자 그럼 핸드크림을 너무 많이 짰다고 무심한 듯 손등에 발라줄 때 이거는 쉽게이 짓이에요. 예, 이건 쉽게이 짓이고 다음. 나중에 우리 둘만 여기 다시 오자고 할 때 여기 너무 좋지 않아? 어 그러게. 야 나중에 여기 한번 올까? 나중에 날 좋을 때 진짜 엄청 괜찮을 때도 인정?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는 거죠. 예. 여자들도 이제 이런 걸 아는구나. 저 자기 요즘 근육 한다고 근육 만져보라고 할 때 이렇게 가슴에 딱 힘주고 야 만져봐. 야 너 요즘 운동한다며? 이러면서 어 야 봐봐 만져봐 이러면서 어 잠깐 어디 다녀온다고 자기 물건을 맡길 때 이거는 여우짓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진짜 주머니에다가 뭘 넣기 싫어하는 저 같은 뚱경잡이들이 있어요. 예. 핸드폰도 너무 두꺼우니까 주머니 넣기가 힘든 거야. 그럼 저 이거 좀 잠깐만 들고 있어 줄래? 이렇게 얘기 맡기는 거야. 어. 근데 이거는 여우짓이 아닌데. 예. 다음. 자기만의 애칭을 만들어서 부를 때 꼬맹아, 곰탱아, 씨발 존나 역겹네. 이건 너무 역겹네요. 예. 나는 이런 적 없었던 것 같아. 꼬맹아, 곰탱아, 이건 좀 진짜. 어.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성분들? 밥팅아. 예. 밥 좀 잘 챙겨 먹어, 밥팅아. 밥팅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여성분들? 예. 다음. 괜찮다는데 무조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할 때. 아, 그 술 먹을 때 좀 이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술 먹을 때. 예. 택시 불렀어? 어. 이렇게 가지고. 꼬맹아 앉아봐라고 하던데. 아, 그만 닥치세요. 예. 괜찮다는데 무조건 집에 데려다 준다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좀 너무 오버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어. 괜히 무심한 척 하면서. 야라고 많이 부르잖아. 그럼 관심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우짓을 안 하고 관심을 표현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여우짓이 여자들 눈에 다 보이면은 관심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된다 그냥? 관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아 진짜요? 와 우리 마마보카 형님께서 천개를 나이다 형님은 여우짓 좀 그만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장경철처럼. 야, 씨발아.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런 씨발 세상 젖 같은 것들한테 지랄들이야. 그냥 그래! 이렇게 하라고요? 천개 리액션 연구 좀 해라 18세기야. 방금 장경철 리액션 한 건데요? 예. 어땠어요? 장경철 리액션 괜찮았어요? 예. 아! 우리 또 이게 너의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마마보카 형의 계단 아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콘텐츠를 제가 못 하... 큰일 났다 이제. 저 형님 재미 붙였다. 좆됐다 난 이제 진짜로. 와...
담배 한 대 피게 여러분들. 어우 눈 아프다. 씻고 걸게요 여러분들. 잠깐 담배 한 대 피게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진짜. 현애미러 상면아. 그만합시다. 힘들어요. 그만해. 예.